예능 선수 전 특집. 누가 이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랑 줄리엔 강하고. 네. 아 물어보는 것 자체가 내가 잠이 오겠냐고요. 줄리엔 강은 뭐 그냥 인간계. 저는 이제 사실은 손수근 선수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근데 형이니까 너 조찬호 선수랑 누가 이겨요? 현이가 이기지. 형이 이기지. 현이가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 그냥 되지. 어, 알았어 해. 근데 이거 진짜 원망이 없어요? 이게 동태 이번엔 누가 나온다면서요? 경현이는 그런 개념이 없던데. 디스패치 좀 너무 잘하다. 찬기의 김구라예요 지금. 아니야 그죠? 정말 코인을 좀 샀어요 제가. 저도 모르게 누나라고 막 90억을 받았는데 그때 또 대박 티 놀라. 연봉을 그냥 거의 압류당하는 식으로 벌금을. 90억을 다 못 받은 거네? 다 받았죠. 아 그래서 먹지구나. 아니 허벅지가 빌딩이 빌딩. 너무 안 어울리는 네일 아트를 제가. 아 그래? 제가 뜨개질 직접 짜서 제가 하고 다니는 것도 방송 한 두 번 해봤거든요. 아 네. 되게 재미없어요. 궁창하고 안 맞아. 한 주 지나고 나니까 미안함이 없어졌더라고요. 나중에 한테 배울 거 없거든. 아니 문자 찾아 할 때 문자 똑바로 세워서 수직으로 된다니까. 그건 되지. 오 야 네. 진짜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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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